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게다가 고사양 프로그램을 버티지 못하는 컴퓨터를 사용 중인 권남길 구독자님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영상 편집을 입문할 때 고민하는 첫 번째 순간은 당연히 프로그램 선택일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작업 프로세스와 시간, 스타일, 환경 때문에 프로그램 선택은 입문자, 초보자분들에게 정말 큰 숙제입니다. 요즘은 AI 발전으로 초보자분들도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프로그램이 무거워 실행조차 어렵고 편집을 즐기며 시간을 소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편집을 쉽고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취미생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윈도시로의 필모라 13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필모라는 제가 현재 엠버서더로 활동 중인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마스터하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는 친화적 프로그램이니까요. 편집이 어려울 거라는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럼 빠르게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필모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필모라의 메인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작창에 들어가면 가로, 세로 촬영 종행비를 선택할 수 있고요.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 없이 빠른 화면 녹화 기능으로 스크린 영상을 캡처할 수 있으며 AI 텍스트 동영상 변환 기능을 통해 오직 텍스트만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자막과 영상을 넣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페토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나무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AI 텍스트 기반에서는 자막 편집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요즘 영상엔 자막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까다로운 자막 편집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 아바타를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영상이나 챗GPT와 같은 AI 카피라이팅 등 다양한 기능들을 원클릭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내 영상 컨텐츠와 맞게 선택해서 편집을 시작하시면 작업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메인 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오기를 클릭해 영상을 불러와주세요. 저사양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영상 파일도 프록시를 사용해 끊김없이 편집을 할 수 있고요. 기본 FHD 시퀀스에 4K나 8K의 고해상도 파일을 넣어주면 이런 문구가 보이는데요. 이럴 땐 편집 설정에 맞게 변경을 선택해서 크기를 늘려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장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인 편집 툴은 이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영상을 자를 땐 단축키, 컨트롤 B 또는 가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고요. 크롭줌에서는 이동 및 확대, 축소 기능을 시작과 끝 지정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쉽게 넣어줌으로써 영상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기 도구에 있는 다양한 도형들을 사용해서 추가 설명을 부각시켜 퀄리티를 높일 수 있으며 이펙트 사용법 또는 메뉴의 위치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땐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빠른 미리 보기 기능은 프리뷰를 할 때 인디케이터 이동이 없이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빠르게 편집 상황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모라는 대부분 드래그 드랍 형식의 편집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에서부터 후티지, 이펙트, 트랜지션까지 수많은 효과를 한 번에 마우스 클릭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쇼츠에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짤들은 스톡 미디어 검색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요. 영상뿐만이 아닌 이미지, GIF, 스티커 또한 웹사이트에 귀찮은 검색을 할 필요 없이 모두 프로그램 안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찾고 있는 영상과 음악이 프로그램 안에 없을 땐 음악을 일일이 들어가며 선택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무드, 테마, 장르 선택을 통해 음악을 만들면 자료를 찾는 데 소비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고요. 초보자는 쉽게 할 수 없는 비디오 효과들을 필모라는 내장된 효과를 사용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릴스나 틱톡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효과들은 이 안에 모두 있으니까요. 지루한 영상에 생동감을 넣고 싶다면 이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고요. 최근 13.38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생긴 필터 기능은 영화나 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색감을 단 원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색 보정이 어렵고 복잡하셨던 분들은 이 기능의 사용으로 내 영상 퀄리티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영상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임팩트를 담당하는 인앤아웃트로 제작은 템플릿과 인플루언스 키트를 사용해 제작이 가능한데요. 템플릿에서는 카테고리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 타임라인에 넣어주고 더블클릭해 들어가 이미지나 사진을 넣어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며 타임라인에 있는 편집본 영상을 넣어주고 싶을 땐 템플릿 확장을 클릭하고 예제 영상을 지워준 뒤 내 영상을 끼워주면 템플릿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제작은 인플루언스 키트를 사용하면 쉽게 완성이 가능하며 내가 만든 사인이나 로고가 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간편하게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이제 비디오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기본 마스킹 AI 도구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며 기본적인 크기, 위치 그리고 회전 조절이나 블렌드 모드를 기본에서 교체할 수 있으며 저는 특히 자동 향상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서 보다 나은 이미지 퀄리티로 빠르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킹에서는 단순 펜툴뿐만이 아닌 다양한 도형 모양들이 있어서 합성을 하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린스크린 영상은 크로마키의 사용으로 배경을 쉽게 지울 수 있어 배경을 교체하거나 방송을 할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크로마키로 촬영하지 않은 영상의 배경을 지워주고 싶을 땐 AI 인물 효과를 사용하거나 스마트 컷아웃 기능을 통해서 영역을 선택해주고 두께와 깃털화 수치 값을 살짝 조절해주기만 하면 말끔하게 배경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배경을 지우고 트랜지션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뮤비 효과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기능 꼭 사용해 보시고요. 오디오에서는 자동 표준화를 사용해 단 원클릭으로 볼륨을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AI 음성 향상 기능을 통해 음질을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부는 야외나 에코가 심한 장소 또는 기계음을 동반하고 있는 영상은 여기 보이는 제거 기능들을 사용하면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색상 편집은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필모라에서는 특히 러스 사용 시 변질되는 피부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색 편집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 HLS 곡선 컬러 휠 기능으로 색 보정의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서 관련 강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SNS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편인데요. 필모라의 주기적인 영상 소스 업데이트는 같은 자막 효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고착화 현상을 막아주고 AI 번역 기능을 통해서 내 음성과 자막을 원문 언어 선택과 대상 언어 선택만을 통해서 쉽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집의 마지막 프로세스인 출력은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별다른 설정 교체 없이 화질만 베스트로 바꿔주고 여기 보이는 썸네일을 클릭해서 영상과 함께 썸네일을 동시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되 하우투에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썸네일을 단 몇 분 만에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에 자신이 없어서 썸네일을 대충 만드셨던 분들은 이 기능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PC에 있는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땐 로컬을 클릭해서 썸네일에 사용이 가능한 편리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출력을 누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따끈따끈한 영상과 썸네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모라 영상 편집 시작과 끝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보다 디테일한 정보는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응답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한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